안녕하십니까. 국어강사 유신입니다. 네, 우리 겨울 개강을 앞두고, 사실 가장 고민이 많이 되시는 과목이 국어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 배웠다는데도 막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뭘 오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 국어라는 과목이 왜 어려운가, 어려울 이유가 없는 과목 아닌가 싶으면서도 또 막상 점수가 안 나오면 되게 속상하고, 가장 사실 학생들이 실제로 얘기를 해봐도 오히려 수학이나 과학보다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과목이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국어를 가장 불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오늘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이 국어와 관련된 말씀 좀 드리고, 제서부터 물론 소개하겠지만 이 국어 시험이 무엇인지 좀 가볍게 말씀드릴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아, 국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어떻게 공부하든 간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좀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제 소개부터 하고요. 그리고 수능 국어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수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소개해 드리면, 저는 이거는 포토샵으로 깎은 겁니다. 네. 지금 받으신 유인물에 들어있는 건안 깎았는데요. 깎은 겁니다. 저는 사실 의외로 저같이 이제 학원 강사 경력을 쌓은 사람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완전 밑바닥부터요. 내신 강사부터 시작해서 딱 내신 강사 2년 했고요. 그다음에 청설학원에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면접 보고. 그래서 딱 2년 동안 딱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대 가서 딱 2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2년 1년 차때 되게 잘해서 감사하게도 2년 차때 기회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많이 스포츠라이트 받다 보니까 이제 좋은 학원들에서 제의가 많이 와서, 그래서 딱 청솔 2년, 강대 2년, 그리고 시대 이제 와서 지금 3년째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 사실 아까 나진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반짝반짝 하잖아요. 정말 아이디어도 넘치고 재기 발랄하고 이러신 분들인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막 슈팅스타처럼 이렇게 막 그냥 팡 하고 터져 나온 스타라기보다는 정말 바닥부터 내실 있게 딱딱딱 다져서 올라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나진환 쌤이나 이런 젊은 쌤들보다 나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저도 막 아주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딱 계단식으로 정말 왕도만 딱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른 학원에서 한번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 다음 학원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거기서는 좀 많이 많이 성과가 좋았어가지고 그 덕분에 많이 빨리빨리 이적을 할수 있었고 시대인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미 잘 아실 거예요. 학부모님들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직장에 한번 자리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옮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정말 크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제가 어떻게 해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최대한 한번 열심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달라지는 수능국어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이번 수능은 국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딱 적당한 난이도로 나왔고요. 그래서 막 심하게 어려워서 학생들이 막 곤란을 겪는다기보다는 그냥 딱 무난한 느낌? 무난한 느낌으로 딱 알맞게 딱 나와서, 이번에는 사실 작년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국어에 대해서 제가 매년 이렇게 설명회를 제목을 새롭게 뽑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원래 다른 걸로 뽑아놨다가 다시 이게 작년 사실 제목인데 또 썼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게 너무 다릅니다. 국어가 매년 너무너무 달라지는 게왜 그러냐. 원래 이전까지 국어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재작년 수능인데요. 재작년 수능까지는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문학에서 변별력이 아예 없었고요. 왜 우리가 국어쌤 찾을 때는 보통 독서가 유명한 선생님, 문학이 유명한 선생님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문학이 유명한 선생님 찾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아, 우리 아이들은 보통 최소 2등급, 보통은 1등급에서 만점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치동이나 시대인지에는 사실상 독서 가지고 등급이 갈렸는데요. 작년 수능에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죠. 작년 수능이 정말 달랐습니다. 작년 수능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수능이었는데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독서가 별로 없죠. 원래는 독서 중심의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보니까 독서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사실 독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사실 이게 한 7, 8년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문학을 틀리는 학생은 보통 한 3, 4등급 이하 학생만 문학을 틀리는 그런 메타로 가다가요. 이게 작년부터 좀 달라져서 작년부터 문학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문학이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학이 독서보다 어렵냐? 그건 좀 사실 조금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냐면 이게 문학이 어려운 만큼 독서도 비슷하게 어렵습니다. 1등급 결정짓는 문항에 독서도 문제, 문법도 문제, 문학 두 문제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게 정상화된 거죠.
그래서 올해 작년 수능이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올해 선생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게 문학입니다. 저도 문학 수업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근데 수능을 실제로 까보니까 어땠나요? 네, 올해 수능을 까봤더니 어떻게 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물론 문학도 변별력이 있죠. 문학이 변별력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뭐 독서가 어려웠다, 문학이 어려웠다 이거라기보다는요. 물론 늘 그랬지만 사실 국어는 국어 1등급을 받는다, 100점을 받는다 이거에 결정되는 건 항상 독서였습니다. 그런 적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수능 20년 역사상 작년에 딱한 번이었고요. 항상 독서 시험이었습니다, 수능은.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아주 쉽냐 하면 그건 또 아니죠. 물론 이제 3등급 때 친구들이 틀리는 문제가 문학이지만 실제로 문학도 변별력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능을 보고 나서 참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능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심하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어려우면서 학생들 변별을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 뭐였냐? 아, 이제 문학이 어렵다, 독서가 어렵다 이런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면 매년 너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국어의 경향이라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시험 한두 개만 보고 6월, 9월 보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매년 수능고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수능고가 너무 달라져서 이게 국어가 독서 열심히 해야 된다, 문학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답이 없다. 그게 국어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본질은 사실 이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설명에 딱 이거 한 문장 준비했습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실제로 국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이게 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수능에서 되게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이번 수능에는 이 정도로 자극적인 문제는 없어서 작년 수능 문제를 한번더 가져왔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히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뭐 과학이나 수학 못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영어 이런 거 터치하기 힘들지만 국어? 야, 국어를 왜 못해? 가져와 봐. 이러고 우리 읽어볼 때 있잖아요, 그죠? 야, 국어 가져와 봐. 시험지 줘봐. 야, 줘봐, 줘봐. 딱 읽으면 이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어 시험지를 딱 펼쳐서 봤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볼까요? 나는 이용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필입니다.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이 병이 아니다. 너는 있지 않기를 바랐냐? 있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을 무슨 근거로 할까? 이게요, 어머님들. 이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이걸 읽을 때 느끼는 압박감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인생에 평생 처음 보는 이 중요한 시험에 정말 재수생은 재수하는 대로 더 이게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래서 훨씬 더 부담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1교시 때 이런 시험지를 딱 펼쳤을 때 일단 1문, 이게 1문단이거든요. 1문단이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것도 수필에서. 이게 진짜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글이 안 읽히니까요. 이게 진짜 영어보다 더 속터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어가 어렵다는 게뭐 문학이 어렵다, 독서가 어렵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건 뭐냐면요. 순수하게 그냥 문장 독해 문제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머님들. 애들 어휘력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근데 사실 이건 어휘력 문제도 아니죠. 그냥 문장 자체를 못 읽어서 읽기 훈련이 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막 문해력이 떨어진다, 어휘력이 떨어진다, 인터넷에 이런 말 나오고, 막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 이런 말 나올 때, 저는 솔직히 그거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예전과 환경이 달라서 그냥 책보다 유튜브를 그냥 많이 볼 뿐이지, 그쪽 분야에 어휘는 훨씬 많을 거거든요, 우리보다. 근데 다만 이런 걸못 겪어봐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저는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대학 갈때 시험 문제보다 지금 국어 시험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국어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경험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글을 좀 맞아봐야 되거든요. 이런 어려운 글을 좀 맞아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뚫으면 뚫리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읽히는구나라는 걸 배우면 충분히 뚜벅뚜벅 읽어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런 경험치가 없어서 못 읽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믿음을 가지고 여러 번 읽으면 읽힐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단순한 논리인데요. 사실 국어 지문 읽을 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어머님들 알고 계세요. 학부모님들 벌써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은 뭐냐? 문단입니다. 문단. 기본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장들은 같은 문단 안에 이렇게 묶이지 않습니까? 묶어서 주니까요. 예컨대 지금 이런 문단을 읽을 때는요.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냐? 벌써 뉘앙스가 딱 있죠.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어 하는 문단이죠? 있는 거 좋은 거다. 이런 문단인 거죠. 있는 거 좋은 거다. 있는 걸 그렇게 막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말하는 문단인 겁니다. 이 쪼를 잡고 나머지를 읽어 내려가면 이 문장들이 읽힙니다.
그리고 이 쪼를 잡고 읽어 내려가면 여기 뒤에 있는 문장 읽히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문단은 비슷한 얘기하는 문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 문단을 봐야 됩니다. 요 문단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지 비슷한 얘기를 하는지 봤을 때 똑같은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같은 논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문단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 안 될 것을 잊는 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잊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잊어야 될 것을 잊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하는 글인 거거든요. 이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력만 잘 발휘하면 아 국어 글이라는 게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는 집중력만 딱 훈련이 돼 있으면 충분히 뚜벅뚜벅 읽어 내려가면서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어 잘하는 학생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국어서 왜 듣냐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저도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국어 정말 잘했었거든요. 뭐 국어 강사 국어 잘했다고 잘하는 게 의미 없긴 하죠. 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국어 공부, 국어 수업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저는 정말 공감이 되는 게 그냥 읽고 푸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읽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순수하게 정말 어렵고 정말 정교하게 써있는 글 읽기에 대한 경험이 안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어라는 게 그냥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냥 어려운 글 읽고 열심히 읽어버릇하면서 훈련하면 됩니다. 제가 강사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딱 한 번도 안 빼먹고 항상 똑같이 했던 게 이겁니다. 저는 그냥 매년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사실 다른 선생님들이 보면 들으면 되게 어이없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학생들, 이게 원래 강사가 학생들을 좀 세게 끌고 가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할 일을 주는 겁니다. EBS를 내신처럼 외우게 시키고 그런 거 OX 퀴즈 보게 시키잖아요. 그럼 애들은 하던 가다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단어 시험 보던 가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뭔가 배운다는 느낌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국어는 절대 암기력 시험이 아니고요. 난생 처음 보는 문장 읽기 시험입니다. 요거에 대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금방 인정받고 금방금방 튀어올랐던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전 요거 하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EBS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실 EBS가 국어 강사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EBS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 이번 수능에 나왔던 EBS 연계 작품입니다. 수능 특강하고 수능에 들어있던 지문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 지문이 뭐냐면 이게 가장 어려웠던 지문 가져갔습니다. 뭐가 연계가 되냐면 위정척사론이 들어있었는데 위정척사론이 그대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서양 지식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라는 글이 수능 특강에 있었고요. 이게 이번 수능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계된 느낌이 좀 드시나요? 제가 일부러 바로 이거 갑자기 이거 설명할 때 글 읽으러 온 거 아닌데 갑자기 글 보이면 좀 멀미 나잖아요. 그래서 표시만 딱 해놨습니다. 완전 다른 글입니다. 완전히 다른 글입니다. 그 어떤 학자도 겹치지 않고요. 그냥 서양 문물을 배척했다. 요거 하나만 똑같고 완전 다른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게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실제로 정말 많은 선생님들도 국어 공부를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신하듯이 그냥 EBS 내용만 딸딸딸 외우게 시키고 자꾸 너희 내가 주는 과제 그냥 열심히 풀면 점수 오른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근본적인 읽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대요. 심지어는 문학은 사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EBS 문학은 그대로 나오니까 EBS 문학 딸딸딸 하면 시간 단축되고 빨리 되더라 하는 친구들이 이번에 다 조진 게 이겁니다. 이번에 정을선전은 수능특강에 실린 대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장면이. 그러니까 수능특강 열심히 공부했으면 도움이 됐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어머님들 같은 장면이거든요. 이게 수능특강 이게 수능입니다. 같은 장면인데 내용을 잘 보시면 일단 문장이 다릅니다. 못 치는 마음을 진정하옵소서. 처음에 충렬의 방에 간부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요. 여기 수능이 뭐라고 하냐? 처음에 그놈이 충렬 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일단 뭔가 다르죠 느낌이. 근데 이 정도만 다르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다르다 그러면 그냥 줄거리 공부하면 도움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용 자체가 달라버립니다. 내용 자체가 달라버립니다. 여기서는 이 빌런이었던 승상이 대로하여 복록을 찾니 복록의 관계 발각될까 두려워하여 벌써 도주하였거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재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그냥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이걸 EBS를 마치 내신 공부하듯이 딸딸딸 외우면 국어에서 시간 단축이 되고 만능으로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큰 잘못인 거예요, 사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EBS 자료 진짜 열심히 만들거든요. 제가 지구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저희가 만든 EBS, 저희 팀에서 만든 EBS 자료가 사실 지구에서 제일 좋은 자료인데 그걸 가지고 굳이 광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EBS가 애들 점수에 본질적이지 않아요. 물론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할 순 없잖아요. 전체 줄거리는 같을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 드립하고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되게 이상한 대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장을 어려운 상황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걸 집중해서 읽어내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뜬금없는 거에만 애들 노력을 자꾸 스태미너를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EBS가 중요하다고 EBS를 외우면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말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냥 뭐 하자고요? 그냥 글 읽기 공부하자고. 정말 재미없죠. 신통방통에 그냥 이거 하면 다 됩니다. 이거 하면 다 쓸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학부모님들 워낙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정보도 워낙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진짜 해결책은 뭐냐? 진짜 해결책은 뭐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경향인데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고 독서가 어려울지 문학이 어려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가 어떻게 어렵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냥 문해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글 읽는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훈련시키면 됩니다. 요게 다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만약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되게 뿌듯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올해 5등급이었는데 이번에 수능 95점 맞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원래,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유전자가 좋았던 거죠, 사실. 제가 뛰어났다기보다는. 근데 그 친구는 읽는 방법 딱 깨닫고 나니까 엄청 잘하게 된 거고, 여기 이제 운동부 하는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는 워낙 그걸 잘하다 보니까 벌써 연대랑 고대에서 벌써 아이스하키 팀에 벌써 섭외를 받았는데, 자기는 서울대 가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다 뿌리치고, 아예 운동 때려치고 그냥 공부를 이번에 시작한 애가 있는데,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9월부터 시작해서 운동하던 애가 점수 잘 나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 그 친구도 97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결승부를 물론 제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정말 뛰어난 학생들인 거죠. 글 이렇게 읽는 거구나 딱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엄청 빨리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표 등급대별 접근법이라는 말이 되게 허무한 말이에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똑같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수능 국어에 투자할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최저 등급만 2등급으로 맞추면 된다. 근데 보통 9월 2등급으로 최저 등급 맞추는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등급 맞는 걸 가정하고 이제 최저 등급 맞추게 되면 보통. 네. 어쨌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그냥 글읽기 수업이라는 거. 그런 말씀이고요. EBS 공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딱 학교 내신 공부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EBS 자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EBS 자료 똑바로 못 만드는 강사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EBS 별로 안 중요하다 말씀드리면 저 EBS 올해 10권 나왔습니다. 10권. 총해가지고 EBS 그걸 막 어디서 막 그냥 긁어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논문 다 읽어보고 그거 풀어 써가지고 진짜 요거 요즘 학계에선 요런 거 논의하고 있다. 교수님들이 이 작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라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10권 해가지고 페이지가 한 천 몇백 페이지 나왔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한 번만 읽어봐도 끝날 수 있게. 근데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본질은 글읽기 공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등급은 EBS 밖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고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솔직히 재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일단 제 수업을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스텝 1 때는 뭘 하냐 그냥 글읽기밖에 수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업 제목도 글읽기에 3월이고요. 1, 2월 때 이걸 지난 10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를 듣고 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 얘기를 무조건 들으셨을 거예요. 3월 2 수업은 정말 좋은 수업이니까 꼭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왜 학생들이 이때 막 되게 열광을 하냐면 정말로 글 읽는 법을 처음부터 꼼꼼히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글이 좀 읽힐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뭘 하냐면 어휘력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멍청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똑똑한데 다만 어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그 EBS 다큐를 보는데 초등학생들이 육교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통탄할 노릇이다. 어떻게 육교를 모르냐. 막 이렇게 막 다큐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보다 좀 화가 났거든요. 아니 애들이 육교를 본 적이 있어야 알지. 그걸 가지고 마치 애들이 뭔가 잘못을 한 것 마냥 마치 되게 못된 것 마냥 멍청한 것 마냥 표현하는 게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냥 경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멍청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제 경험상 매년 어휘 같은 것 좀 꼼꼼하게 좀 체계 잡아서 알려주고 특히 고전 어휘 이런 것도 꼼꼼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점수 오릅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사실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뭐 나진아 선생님처럼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물론 나진아 선생님 외모로 잘 되신 건 아니고 원래 워낙 능력 있으신 분이지만 너무 아이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딱 봐도
어머님들 저의 딱 외모만 딱 봐도 아, 이 사람은 진짜 실력파구나. 아, 유신이 점수를 못 올려주는데 이 자리에 서 있을 리가 없다. 신뢰가 가지 않으십니까? 아,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아, 요때부터는 이제 서바이벌 모의고사 진행하고요. 서바 컨텐츠가 아마 올해는 3월부터 나올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대인지에서 나오는 서바이벌 컨텐츠도 저는 이제 시대인지에 소속 강사이기 때문에 서바이벌 국어 모의고사가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정말로. 이게 올해 애들이 너무 좋아졌다 보니까 올해 갑자기 얼떨떨한 분위기인데 한 내년만 돼도 이제 완전 분위기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정말 좋아져가지고 제가 자신 안 좋았으면 제가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제가 같이 침몰하니까 안 좋으면. 정말 퀄리티 좋아져서 요때부터 서바이벌 컨텐츠 같이 나오고 요때부터 서바이벌 모의고사까지 매주 같이 진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실전을 하고요. 이렇게 되게 귀엽죠. 그죠? 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요. 칠판을 이렇게 띄워서 진행을 하고요. 문학도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네, 요런 식으로 수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정말 그리기 수업 열심히 하는 강사인데요. 제가 유달리 제가 특별히 더 강조드리는 건 저는 어휘 수업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게 어휘 수업 때 제가 판서했던 내용이거든요. 고전 시가에서 사용되는 어휘들 쭉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수능 때 물론 수능 때 안 나오긴 했는데요. 이번 EBS에 또 경제 지문이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수능 특강에 경제 이론도 제가 더 공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이게 결국 어휘력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어휘가 안 돼서 아니 수학과학을 잘하는데 왜 국어를 못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학과학을 잘한다는 건 머리도 좋고 성실하다는 건데 왜 국어를 못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고등학교 시험인데 국어가. 그냥 그런 아이들은 제가 매년 본 결과 그냥 어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못 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휘 같은 거 굉장히 강조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행정문자 그리고 제가 직접 모의고사 봤습니다. 이번 주에 과제 무엇입니다. 요즘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이렇게 문자도 제가 매주 보내드립니다. 과제는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과제가 너무 많다고 해서 제가 과제를 정말 열심히 만들거든요. 많다고 해서 많이 줄여서 대신에 그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월간지로 해서 애들이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좀 바꿨고요. 그래서 매주 과제가 하루 1시간 정도 분량? 요 정도인데 추가 과제가 또 역시 매일 1시간 분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하루에 2시간 정도 내가 다른 공부도 할 게 너무 많아서 좀 구 공부에 좀 부담이 된다는 친구들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과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수업 해설지거든요, 사실. 제가 수업 지문에 대한 해설도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줍니다. 이게 한문단인데 이게 1문단인데 1문단이 있고 이렇게 제가 읽기 방법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냥 문제 풀고 정답 해설 확인하고 몇 문단 몇 번째 줄에 근거가 있다. 요거 확인하는 거는 국어 실력 안 오릅니다. 너 읽을 때 이거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었어? 너 이 문장 어떻게 읽었어? 이런 거를 계속 제가 질문하듯이 여기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 읽는데 사실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애들이 충분히 읽어보면서 수업도 따라올 수 있게. 제가 수업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저는 1등급하고 만점 목표라는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수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업이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매년 보면 그래서 사실 5, 6등급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이 좀 사실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매년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매년 5, 6등급인데 점수 되게 잘 나왔다고 감사하다고 이번에 저도 후광 후기 뒤에 와서 요 자료집 뒤쪽에 다 실어놨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다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는 거냐면 요 해설지가 너무 자세하게 되면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매주 수업 해설을 써줘요. 글로. 수업 듣고 영상도 당연히 주는데 영상하고 이런 글 같은 걸로 공부할 수 있게 따라하고요. 이건 뭐냐면 이번 EBS 자료 준비할 때 저희가 논문을 다 찾아서 준비를 했어요. 논문을. 학생들이 논문을 읽을 필요는 없죠. 저희가 직접 공부를 하고 저랑 이제 결혼하시는 분이 이제 또 강남대성학원 재정반 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걸 읽으시고 학생들이 딱 진짜 이 정도만 알면 되겠다는 거를 학생들 입장에서 이걸 풀어써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이걸 다 글로 써서 줍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인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 최근 논문들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이걸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물론 수업은 저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가 아니죠. 이제 3월 넘어가면 EBS 자료도 완전 꼼꼼하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뭐 보충 자료 이런 것도 만드는데 올해부터는 좀 신규생들 오리엔테이션 과정도 조금 더 자세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휘력을 되게 중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주 어휘력 주간지가 따로 나갑니다. 매주 어휘력 주간지가 30에서 40페이지 분량으로 나가는데요.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 학생들 매주 따라올 수 있게 수업어휘랑 기본어휘 이런 것들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뭐 자료 뭐 엄청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실 혼나서 네.
그래도 단가는 똑같이 나갈 겁니다. 재종반 눈치 보여서 좀덜 뽑아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그래서 이번에 수강후기 바로 보내줬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이 친구는 3등급이었는데 3등급이었는데 이번에 1등급 받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수능 끝나고 나서 그날 자기 혼자 여운에 젖은 거예요. 국어가 오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자기가 3등급에서 1등급 되니까 너무 여운에 젖어서 이번 수능 끝나고 밤에 바로 저한테 수강후기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제 수강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어머님들 딱 들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다 보니까 정말 평생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이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4등급 받았다 90점 맞은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건 시대인지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요. 이번에 저번에 서울대 의대 붙었던 친구가 이 친구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유신쌤 수업 들으면 어떻게? 아, 내가 글 읽기에 문제가 있었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었대. 사실 되게 웃긴 거죠. 왜냐면 재수해서 서울대 의대 갈 정도면 원래도 엄청 잘했던 애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진짜 겸손하고 될 친구인 거죠. 아,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겸손하게 바로 딱 받아들이고, 아, 나 고쳐야겠다 해서 처음부터 다 고치고 나니까 국어가 완전 안정화돼가지고 이 친구가 인터뷰하면서 이게 저에 대한 인터뷰가 아니거든요. 그냥 합격 인터뷰인데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제 얘기만 딱한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 얘기 안 하고.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 붙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인터뷰에 3분의 1을 제 얘기밖에 안 했어요. 자기가 아, 글 읽는 방법을 내가 깨달았다. 아, 이게 글 읽는 거구나. 깨달았다.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글을 써줬습니다. 제가 고맙죠, 사실. 그래서 해설지 되게 자세히 써줘서 애들 충분히 욕심 있는 학생들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물론 이게 학생이 욕심이 없으면 못 따라옵니다. 제가 되게 가혹하게 막 진짜 어려운 지문부터 정말 꼼꼼하게 따라올 수 있게 계단을 다 제공하는데요.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학생이. 그래서 그걸 충분히 제가 프로그램 제공하는데 따라왔던 친구들은 다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글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제 수업입니다. 아, 그리고 꼭 저한테 공부 안 하시더라도 국어라는 게 사실 이미 다 학부모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정말 문해력이 중요한 거고 우리 사실 대학 가서도 가장 의미 있는 과목이 국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어공부를 학생들이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제 하나 딱 잡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설명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